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기타에 구멍이 나 있어도, 기타 목재가 쪼개져 있더라도 그 가치가 수억 원대에 다다르는 1930년대의 마틴 기타. 이러한 기타의 사운드를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틴 기타에서는 그들의 제작 기술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2010년대 후반 D18 Authentic 1937 Aged, D45S Authentic 1936 Aged 모델들을 통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기타의 사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외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들의 기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기타는 제작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틴 기타 커스텀샵도 어쩔 수 없이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모델들인데요. 이후 마틴 기타 커스텀샵은 그들의 제작 능력을 더욱더 개발시키면서 통기타의 사운드가 굉장히 주되게 사용되었던 1950년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블루스, 락, 포크 음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 시대에 마틴 기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의 기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야 탄생된 기타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모델, D18 리치 로빈슨 모델입니다. 본 기타는 모델명만 본다면 리치 로빈슨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D28이란 모델 하나로 하나의 기타가 기타를 사랑하는 뮤지션들에게 아껴서 사용되었을 때 그 사운드와 외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본 모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커스텀샵 익스퍼트의 스테이지 1 에이징보다 훨씬 더 에이징된 외형과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은 디테일한 디자인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기타가 얼마나 뜻깊고 커스텀샵에서 섬세하게 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더 기타의 헤비데릭 시리즈와 깁슨 기타의 머피랩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헤비한 에이지드된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일렉기타 연주자분들이나 통기타 연주자분들 중에서도 그 에이지드된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흥분될 모델입니다. 리워드 시프티드 브레싱 패턴과 프리미엄 등급의 시트카 스프러스와 인디언 로즈드가 사용된 이 기타는 굉장히 밸런스 있는 사운드와 쫄깃쫄깃한 기타를 연주했을 때 살짝살짝 리버브 걸리는 그러한 사운드를 통해서 기타를 연주하는 분들에게 기타를 친다는 의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다시금 새겨주는 모델인데요. 긴 세월 동안 변형된 바디 형태와 연주된 넥 쉐입, 그리고 연주자가 기타 사운드를 위해 변형시켰던 브릿지 형태까지 기타를 사랑한 이가 70년 동안 기타를 보관했을 때 어떠한 사운드를,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본 기타,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